2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being smart or competent,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은? 문장에서 동명사가 주어 역할하고 있죠. 단수 isn't enough,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지. 아, 이 세상에서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게뭐 얼마나 중요하겠어? 다른 거뭐 있을 거야? 라고 이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어떤 것이 중요한지 볼까? 사람들은 때때로 don't recognize talent, 뭐하지 않는다? 재능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When they see it, 그들이 이 재능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재능이라는 것을 딱볼 때도 이게 재능인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들의 vision이라는 것은, 그들의 시야라는 것은 is clouded, 가려집니다. 뭐에 의해서? 첫 인상에 의해서. 맞아? 가로쳐볼까? We give. 가로쳐버리면 되겠지. 앞에 나와 있는 첫인상, first impression을 꾸며주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사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첫인상에 의해서 그들의 시야는 가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that can lose us the job we want. 그것은 뭐 해버린다?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잃게 할 수도 있고요. lose us the job이라는 표현 나와 있지? 우리가 다시 우리가 원하는 일, 이걸 잃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관계, 이런 것들도 잃게 할수 있단 말이야. Job we want, relationship we want 사이에는 전부 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어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the way we present ourselves 가로 한번 쳐볼래요? we부터 ourselves까지 가로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그 방식은, 맞아? Can speak more eloquently of the skills we bring to the table 하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speak more, 아니, 단어 나와 있네. 더욱더 설득력 있게, 됐습니까? 설득력 있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Of the skills, 그 기술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들? 가로쳐, we부터 table까지 가르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Bring to the table이라는 표현, 여러분, 기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기여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기술들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게 말해줄 수 있다. 제일 중요한 말 뒤쪽에 나와 있어. 우리가 actively, 적극적으로 cultivate that presentation, 그러한 보여주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해낸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딱 하나야. 뭐야? presentation이거든. 나 자신을 뭐 해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날잘 보여줘야 알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세요. Nobody likes to be crossed off the list. 네, cross off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뒤에 list까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에, list에 봐봐. 유빈아. 유빈이 이름 딱 써놨어. 근데 거기다가 내가, 볼패스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딱 여러 가지 멤버를 정하고 싶어. 근데 크로스 오프 해버려. 뭐 해버려? 그어버리는 거야. 제외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어떤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외하는 거야? 아니, 제외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Be crossed off the list.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 전에? Being given. 주기 전에? 아니, 받기 전에. 뭐를, 어떤 기회를 받기 전에요. 어떤 기회입니까? To show others, 다른 사람에게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기회를 제공받기도 전에 목록에서 지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해석 잘해 주셔야 됩니다. Nobody likes to cross라고 바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Cross off라고 바로 가버리면 안 돼. 그리고 before being given하고 나와 있을 거야. 이 자리에다가 절대로 giving이라는 동명사의 능동 형태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being able to 이 문장에서 주제 이거 서술형으로 한번 볼게요. being able to라는 이 문장 서술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맞아요? 뭐 했을 때? From the moment you meet other people, 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너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문장의 동명사 being이 주어였으니까 단수 is로 받았겠지. is a skill, 하나의 능력입니다. 기술입니다. 가로쳐 that부터 cultivated까지요.
actively 하게, 그쵸? 어떠한 적극적으로 cultivate라는 기본적인 뜻은 여기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여기서는 길러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Be cultivated이니까, 그치? 적극적으로 길러져야 하는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제일 중요했던 말이 다시 뭐였어? Being able to tell your story from the moment you meet other people.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presentation이라는 거야. 보여주기라는 거지. 자, in order to send a message,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가르쳐볼까요? That부터 어디까지? 그 문장 끝까지 가르치시면 좋습니다. 이 that은 동격의 that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You are someone, 네가 어떤 사람이다? To be considered, 고려될 사람이다. 그리고 right person, 올바른 사람이다. 그 위치에, 그 직위에 적절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요. 뭐야? 네 자신을 보여주라라는 거지. 그래서 for that reason, 바로 그런 이유로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it is important that, 중요합니다 라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이 글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주어 it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that 진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at 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있지. 우리 모두가 배워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How to say the appropriate things in the right way. 자, 다시 how to say라는 표현 보이니? How to say하고 같이 병렬을 이루는 게 to presen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to present, 보여주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우리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that appeals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는, 그치? 매력적인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녀석을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게 tailoring a great first impression. 뭐 하는 거야? 훌륭한 첫 인상을 tailor, 재단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실제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tailoring a great first impression에다 몇 줄 쳐놓고 야, 그래서 이 녀석이 tailoring a great first impression이 나타내는 바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미초론처럼. 그러면 이 녀석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방금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 다시 뭐라고? 당신을 보여주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 즉, 가로 한번 쳐볼까? 첫인상을 만드는 것 정도라고 해석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당신을 보여주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 즉 첫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이 글의 주제는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순서도 한번 잡아봅시다. 이 글의 순서는요, 여러분 1번 문장부터요, 1번 문장까지만 우선 짧게 하나 보고요. 2번 문장부터 4번 문장까지, 프레젠테이션까지 한 달락 볼 거고요. 5번에 nobody 여기서부터요, position까지요. 6번 문장 끝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장부터 맨 마지막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 그리고 정답은 몇 번으로 갈 수 있다? 5번 갈 수 있겠습니다. 네가 너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아, 글이 조금 길잖아, 얘들아. 평소보다. 안 그러니? 평소보다 좀 길어도 어제인가 누군가가 나한테 그 말 하지 않았나? 아, 여기서 운남고에서 그랬구나. 야,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놓잖아? 네 글 자체가 대부분 그래. 이런 걸 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계속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재진술 기법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자기의 표현을 이야기했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돌려서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번 문장을 볼 때 잘 주제를 파악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지. 됐어? 24번 넘어갑시다.